나라 이씨 가정 안에 같이 명당 안으로 네. 오늘 이씨 가정에 이런 성신이 내 손길을 잡고 네. 일곱은 칠성이라 삼불은 재석 아니시냐 재성님 내 손길을 잡고 이럴 용궁천왕에 물길을 열어서 이씨 가정에 세종 불사할머니 손길을 잡아 오늘날에 각시 제자 몸주 대신 우레주레 락 대신 내 아니시리 내념 너에게 눈으로 안 보여줬더냐 키로 안 들러줬더냐 직감 육감 안 주었더냐 어찌 네가 느끼고 네가 듣고 네가 뱉은 것만 신이라고 할 수 있겠더냐 오늘날에 신이 아닌지 신인지 신이 아닌지 확인 작업을 했을 때 어떻더냐 확인 작업 다 하고 씻고 뜯고 맛보고 다 했더냐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고 들었었던 위제자 아니더냐 어떠만한 신명이더냐 각시 가정에 이북줄로 중국줄로 내려오던 신명이 내 아니시냐 사시나 대감줄에 손길을 잡고 각시 가정 업으로 불렀던 대감이 분명하고 이렇게 신명줄로 불리던 대감님 내 불리던 신장님 내 장군님 내 손길을 잡고 들어섰다 이북할 말 잠시 잠깐 들어서서 너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도깨비처럼 왔다 갔다 하니 매일 천 도깨비 만 도깨비다 어느 날은 여기서 울적 어느 날은 저, 어떤 날은 저쪽 기숙에서 벌적 아니더냐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한 자리에 안주하기 너무나도 힘든 제자야 이런 신명이 있다 보니 너에게 어느 날은 이랬다가 저는 저 어떤 날은 저랬다가 도깨비처럼 도깨비 불처럼 번쩍번쩍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이런 할머니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에 이 제자한테 이 판단공수 받아보자고 내가 들어섰고 원만하에 오신 조상님들 한만하에 오신 조상님들을 안고 가고 닦아 가고 이고 갈 터이고 오늘 우리 각시 제자한테 오늘 이시 가정에 불사 할머니 이런 성신님의 손길을 잡아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제자한테 일러주자 내가 들어섰고 저 이시 우리 저 공주방성 명잡아 주자가 내가 들어섰다 할머니 그러신다 2-3개월 안으로 판단공수 내어라 내가 되었든 어떤 인연이 되었든 너는 제자이고 이 제자길 안 가고는 안 된다 어떤 날은 먹는 것도 한참 먹었다가 어떤 날은 끼니를 아예 굶었다가 못 먹게 하고 아니냐 곡기를 끊게 한다고 너한테 먹을 것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왜? 네가 제자인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가야 하는 제자인데 제자의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렇게 신은 어디 가고 없고 이렇게 다 말명들이나 귀신들을 이고 안고 엎고 있으니 보이는 것은 귀신일 것이고 들리는 것은 귀신의 말일 것이고 맡는 것은 귀신의 냄새뿐이고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도 다 귀신의 마음과 귀신의 생각밖에 없다. 어쩌다가 내 제자가 이래 됐노? 오늘날에 이를 용궁천하게 깨끗하게 용신에 업에서 물을 닦아 놓고 가자고 내가 들어섰고 임시 제자 불림의 대신에 손길을 잡아 오늘날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각시 제자한테 일러주자 내가 왔으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허튼 기운을 내가 닦아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공수는 너가 스스로 내도록 하고 알고 가라 하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할머니인 것 같아. 맞다. 그냥 할머니인 줄 알고 있어라 일단은. 좀 더 공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데 화가 나지요.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할머니. 화가 난다. 맞습니다. 제자를 보니 화가 난다. 언제 왔던 신명이냐. 내가 오면 온 줄 알겠더냐. 가면 간 줄 알겠더냐. 꿈으로 선몽됐던 할머니 내 아니시냐. 느낌으로 예감으로 직감으로 왔던 할머니 아니시냐
오늘날에 너가 뭘 잘했다고, 내가 명패를 알려주겠더냐. 눈물 나고 눈물 난다. 억울하기 짝이 없고, 오늘에서야 이렇게나마 잠시 잠깐, 선생님 대신해서 길문을 열어서 내 제자한테 있다라는 거 알려주고, 이 가정 명당 안에 허튼 기운이 있으면 내 잠시 물려줄로 내가 들어왔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라도 잠시 잠깐 제자한테 일러주시고, 할머니. 다시 한번 풀고 가볼게요. 자. 예.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알고 가고, 우리 제자한테 일러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조금 조금씩 차차차차 제자 기도 많이 시킬 테니까 기도 끝으로도 알려주시고, 꿈 선몽 끝으로도 알려주시고, 예감 끝으로 직감으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할머니?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세요. 예, 어떤 것 같은데? 먼 것 같은데?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나.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청춘에 일찍이 갔던 기운들, 네. 타살같이 가고 급살같이 갔던 기운들은 내 오늘 동서남북 깨끗하게 이렇게 길문 열어서 용신의 어불에서 따뜻하게 닦아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하나 더. 그래서 조상은 조상대로, 그리고 상무는 상무대로 내가 걷고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그리고 공 많이 닦아란다. 네. 알았지? 애기 때문이라도 닦고 가고 조금 풀리나? 네. 이게 신이 있다라는 거 오늘 너한테 증명시켜 주는 날이고, 의심했다 너무 많이. 맞나 안 맞나 의심하고. 맞아요. 일러줘도 맞나 안 맞나. 맞아요. 뭐 오늘은 여 뭐 방송인들, 내가 갔다 왔던 데랑 똑같겠지 하고 계속 너 마음에 야리고 거짓말하고 떠보고 맞잖아. 네. 그래서 오늘 신은 이거 일러주자고 보여주자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지 알고 있고, 앞에 보고 절 세 번 할게요. 자, 이제 이 시가정의 각신명당에 원만하여 오신 조상님, 한만하여 오신 조상님들은 알고 가고 풀고 가고, 오늘 타살에 매여있는 조상님들은 타살고도 풀고 가고, 산신에 매여있는 조상님들은 산신고도 풀고 가고, 상문에 걸쳐서 조객상문이다, 진상문이다, 줄상문이다, 걸려있는 이렇게 상문에 걸려있는 조상들은 상문고도 풀고 갔으니 나물이 마지막에 이렇게 안 좋은 살에 살수, 허튼기 끝에 따라오는 살수, 집안의 동토 끝에 따라오는 살수, 우리 제자 여기저기 비는 끝에, 손 끝에 따라오는 살수들 낱낱이 지금부터 거들어 가볼게요. 오늘날에 이 시가전 각시명당 안에 우리 각시 부인 희정성들을 저게 살래 살수 걷자고 하니까 상문사자네가 아니더냐, 주당사자네 아니시냐, 조개에 조개 끝에 따라오는 사자네 아니시냐, 오늘 줄상문 끝이다 따라 들어서 말명 끝에 따라오는 말명사자네 아니시냐, 영상 끝에 따라오는 영상 사자네 아니시냐. 영산이라는 거는 이씨가정이든 곽씨명당이든 다 조상들이 계곡이 날짐승 다 다루던 가정이다. 맞지? 네.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이씨 대주가 먹고 있고, 너도 안 먹었다 말하지 말란다. 스스로는 안 먹었다고는 하나 계곡인지 뭔지도 모르고 먹은 건 부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눈이고 알이고 그 끝에 따라드는 이런 사자들이 들어서서 너 눈을 감기는 격이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해결을 못하겠고, 늘어지기 짝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하루에 12분도 드는 격이란다 아니냐. 산 손장이 따로 없단다. 살아있다고는 하나 숨은 쉰다고는 하나 뭘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딱 오늘 한순간에 죽으면 딱 끝인데 아니냐.
이 마음도 계속해서 죽어.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장문으로 사자로 턱 이렇게 줄을 놓고 있으니, 너에게 이렇게 줄을 놓고 있으니 속도 미시껍고 지럽고 했던 기운들 낱낱이 한번 다시 벗겨 가고 닦아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부인을 물어보자. 대주님의 신랑 친구가, 본인 친구가 누가 이래 칼을 맞아 죽었어? 칼을 맞아 죽었는지 타살 같이 가고, 알지? 말해라 빨리. 그러니까 누구냐고. 아, 못 간다. 난 얘하고 네 사랑한다. 타살 워낙 내가 되고. 그래서 너가 서방하고도 내가 못 살겠고. 첫놈 만나 칼부림에 두드러 패고 죽이고 싶고. 맞아 맞아. 내가 딱 앉아서 숨어서 숨은 영산 내가 되고 숨은 귀신 내가 되고. 그러니 오늘 딱 오늘 마무리 짓고 집에 가면 되는데 짱나네. 짱나. 대감도 내가 되고 장군도 내가 되고 조상들 다 앞세워서 내가 뒤에서 숨어서 서름도 내가 주고 울기도 내가 주고 어느 놈도 내가 못 만나게 했고 남자가 가까이 올라가면 씨발놈 개새끼 십새끼 하고 욕을 하고 아니냐? 대답을 해라. 그래서 손목도 꺼보자. 사살처럼 가보자. 그 마음 안 줬어? 그래서 몸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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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하고 그렇지. 사랑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기접을 하고 몸에 사는 자매 이렇게 기접을 하고 그래 온몸이 소름 끼치고 안 했냐고. 근데 오늘 이렇게 딱 잡히고 아이씨 딱 내가 알았는데 뒤에 이래 칼을 맞았는데 이래 자꾸 뒤에 뒤통수 아프지? 그러니까 목 뒷목 아프지? 그랬던 거 오늘 낱낱이 벗겨내고 이렇게만 가도 이제 쌤이 말하는 거 알아듣는다고 무슨 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이 보인다고 그래서 닦아 갈 테니 그래 알아 짐작하세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부산 끝에 창문 끝에 그 줄 인형 끝에 따라오는 원한 상사 조상은 조상대로 올려보내고 대신에 몸주 신명은 신명대로 밝혀놓고 나면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부리 생각을 하고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연락하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그러고 나면 이거는 소원 깃발 본인이 어떻게 가자 하는지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고 앞으로 한 3일이나 한 일주일 안으로 계속 속임이 있을 것 같고 할 거고 그럼 위로 싸고 밑으로 싸고 하면 위로 올리고 밑으로 싸고 하면 계속 하라고 나쁜 거 아니니까 안 좋은 기운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 알아 짐작하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예.